제일 기억에 남는 보험 사기 사건 알려주세요. 그 폐지 죽는 사람을 앞으로 한번 밀고 안 죽어갖고 다시 후진해서 죽였어요. 죽어야 나오는 거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청소하시다 보면 노숙자 있는 데를 알잖아요. 그분 앞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행위가 좌회전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보험계 경찰이라 불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서성남 조사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예, 아주 그간은 처음이신데 사실 다들 생소할 거예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강력경사로 16년간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셨고 이후 보험사기조사관 SIU로 13년간 맞죠? 네.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 이윤의 사건부터 마산 쑥덕 사망 사건까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보험사기범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들었는데 뭘 구상하고 계시다고요? 뭘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그 경찰 쪽 했던 일이라든지 네. 보험사에서 했던 일이라든지 다 뭘 잡는 일이죠. 네. 또 취미도 낚시도. 아 그래서 낚시하시는 거예요? 네, 뭘 잡는 거. 잡는 걸 좋아하시는구나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아직은 시작 안 했으니까. 제가 위상현 PD한테 예. 조사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위상현 PD가 계속 이분 나오셔야 된다. 그알자를 꼭 한번 초대해야 된다. 계속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이 그알 팀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 좀 오래됐어요. 네. 그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아주 좀 희한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김신영 장군 그 눈 두짝짜리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거. 그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사인으로 하면 저체온사가 될 거고요. 근데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보험 금액도 뭐 50억 정도 되는 50억을?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좀 이렇게 좀 센세이션한 사건이다 해서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수사 의뢰도 하고 진행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는 무혐의가 됐어요. 타살이 아니다. 타살이 아니다? 못 나오게 위해 누르고 있어야 되면 타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은 없어요. 혼자 있었다는 정황밖에 없어요. 자살이다? 자살은 맞습니다. 근데 자살의 방법이라는 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냉장고에서 자살을 한다 이거는 그럼 그 수령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돼 주식자 아들로 돼 있었고 네, 아들로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우리 보상 직원 여직원이 그 아래 광팬이었어요. 아 그게 또 직원 한 회도 안 빼놨대요. 아 정말요? 한 회도. 그래서 나는 조사를 하는 중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여직원이. 아 그 직원 얘기 안 하고 그 아래 제보를 한 거예요. 네.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날이 마침 경찰 수사가 끝나고 보험사에서도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급을 하는 그 상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참 아깝더라고요. 하루만 빨리 왔어도. 아 그런 방송을 좀 해보는 건데. 네. 어차피 이제 더 이상은 이 건에서 문제 삼지 말자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연이 돼갖고 그 알로 들어오는 제보 사건 중에 보험 사기에 관련한 제보 사건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줬던 게 갑자기 기억을 해서 이윤의 사건. 네. 아 들었어. 이윤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제보하신 예.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래 직접 출연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조언식으로 하는 건데 남의 사건이니까 모자이크, 음성 변조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나왔죠. 저도 잘 못 찾겠더라고. 어느 분에서 나왔는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어디 나오셨을까. 혹시 이분 아니세요? 빨간 넥타이 안매요. 아니에요? 네. 넥타이를 안 매요. 그런 줄 알았는데. D 보험사 관계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맞는데. 아니에요? 근데 빨간 넥타이 안 매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미스터리네. 근데 이 뭐 보험 사기 특별조사팀 SIU 이런 거를 뭐 종종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보험 사기 조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히. 일단 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집담당자가 보고서 이상이 없으면 영업이 3일 안에 지급합니다. 근데 이거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면 현장 조사를 내보내요. 병원 차트도 복사하고 주변 사람도 만나보고 거기서 다시 이상하다 의심이 든다 이러면 S한테 넘어옵니다. SIU한테. 아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예요? 예. 거의 끝판 대상이네요. 보험 어떤 그 조사계. 최후의 보루라네죠. 지급을 할 거냐 말 거냐. 아. 그럼 문제성 있는 보험은 항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아 딴 게 안 들어가고. 항목이 오로지 사망
그럼 조사관님은 일단 보험 내역을 보면은 좀 의심스러운 건 딱 교체 되겠네요. 예, 교체가 됩니다. 딱 그게 기본적으로 사망 위주로 든 거. 예. 또 있나요? 동시 가입. 아, 여러 보험을 동시 가입한다. 예, 여지껏 하나도 안 들었다가 갑자기. 그게 대표적인 게 쑥떡 사건, 쑥떡 먹다 죽은 사건. 아니 그럼 보험금이 얼마나 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건 우리랑 내가 다 아십니까? 아예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만하는 줄 알죠? 이게 내가 알아요. 아니 마찬가지로 그 보험 역시 전부 다 생애사망, 질병사망만 가입한 그 해당입니다. 보험료도 엄청 쎘고요. 10개가 넘었으니까요. 돈이 모자르니까 본인의 보험료는 밀릴지언정 그 사망하신 분의 보험료는 안 밀렸어요. 밀리면은 실효가 되거든요.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증거주의잖아요. 침이 흔적 없고 떡 나왔고 끝내 못 밝혔어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수사 열심히 해주셔갖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거잖아요. 지급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질병사망, 상해사망만 해가지고 그 친구 앞으로 잔뜩 들어놓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민법 그 103조인가 선량한 미풍양속 위반이거든요. 그게 민법으로서 싸운 거죠. 근데 이은혜 사건이나 쑥떡 사망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뭐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 외에 좀 평소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보험 사기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제 사망보다는 이제 그 경한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나이롱 환자입니다. 나이롱 환자. 아, 틈만 하면 입원한 사람들. 입원이 직업인 사람들. 이분들 밝히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 되게 많잖아요. 그냥 가벼운 사고라도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료 받고 하면 그것도 나이롱 아니에요? 맞습니다. 피해 과장이라고 하죠. 그거 밝히기 힘들잖아요. 예, 왜냐면 왜 이렇게 오래 입원했습니까? 아프니까요. 의사가 하려니까 했죠. 이렇게 진술을 받아요. 네. 그다음에 의사를 불러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입원시켰습니까? 환자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시켜요? 요 사이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제는 무자로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그 보험료 다 걷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보험료 다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만나무 중에 약관을 다 통달하신 분도 봤어요. 약관 잘 안 보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만 어디 보험 사세요? 그래서 어디 보험을 했더만 어디 보자. 약관을 쫙 놓더라, 최고. 탁 보내놓고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도 그게 있어요. 요새 치매 보험이 이제 치매를 뭐 단계별로 해갖고 1단계, 2단계는 경증이라 하고 3단계에서 제일 많이 되는데 3단계를 청구해놓고 본인이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왔다고요? 본인이 왜 돈 안 줘요? 치매 이제 3단계면은 인지능력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대화가 안 되고 그건 일처리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보험금 지급됐나요? 왜 안 주냐고. 본인 맞나요? 맞대요. 잘못됐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런 통화 하면 안 돼요. 통화하면 안 돼요? 이런 통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3단계는. 네. 근데 내가 바꿔 말하면은 그 병원에서 째렸잖아요. 발급이 됐잖아요. 그렇지. 발급 때는 연기를 한 거죠. 의사가 3단계를 체크하는 질문 항목이 있어요. 질문 답 안 하는 거죠. 딴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연기를 했다.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3단계 나왔죠. 직접 전화하신 분은 좀 하수네요, 근데. 그 하수죠. 진짜 한 번은 어떻게 있었냐면요. 그 젊은 여의사였었는데요. 교통사고로 해서 머리를 다쳐갖고 치매가 오는 경우였어요, 외상성. 근데 연기를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데 여자 의사분이 뭐라고 기재를 하냐면요. 이분은 내 말을 인지하고 있다고. 눈빛을 보면은 내 말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 발급을 안 해줬어요. 야, 그럼 그 여의사분은 정확히 판단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와. 아, 근데 진짜 에피소드가 많네요. 진짜. 웃음이 나죠, 그런 거. 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아리 Q&A 시간인데요. 그아리 분들이 달아주신 질문을 몇 가지만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추로님의 질문이네요. 보험 사기 조사관님은 어떤 보험 드셨나요? 자, 참고로 돈추로가 저거든요. 아, 예리하시네.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사실은. 예. 네. 근데 우리가 들은 보험은 그거예요. 사기꾼이 들었던 보험. 우리가 잡았던 사기꾼이 들었던 보험. 아, 정말 좋아요. 그걸 다 캐치해놨어요, 얘들아. 아, 그게 진짜로 좋은 보험이에요? 예. 적은 돈에 보상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 보험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걸 악용했을 뿐인 거고. 예.
와, 근데 생각보다 이런 군데서 이런 걸 팔았었구나. 우리가 새삼 느낀다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그 설계사들이 그 보험 가입시켜 줄 때 원달 보험료가 빵빵빵으로 끝나는 거는 좀 피하세요. 아, 떡 떨어지는 거는? 예, 절대 보험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항목 빼고 이거 빼고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신뢰 있는 설계사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신뢰 있는 설계사. 특별한 얘기도 안 나오네요, 이거. 뭐 저 좀 소스 좀 얻고 싶었는데. 따로. 카메라 끄집으면 따로 이렇게. 다음 좀 이어갈게요. 백혜님. 조사관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마음 아팠거나 너무 엽기적이었거나 보험 사기 사건 알려주세요. A보험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새벽에 막 그 청소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청소하시다 보면 노숙자 있는 데를 알잖아요. 노숙자들이 계속 술 먹고 있잖아요. 네. 그분 앞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이분이 사망하면 내가 받는 걸로? 네. 노숙자가 동의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위가 그 청소부들이 그분들한테 계속 술을 사줬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술 먹고 죽었어요. 진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 되죠. 목적을 갖고 한 거잖아요. 이 보험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이 사람 죽으면 받으려고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불쌍해서 술 사줬다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못 밝히는 거예요? 못 밝혀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건? 예, 실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에서 네. 운전하다가 타인을 사망하게 되면 1억씩 나오는 보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중복 가입이 됐어요. 한 5개 가입하면은요, 사람을 하나 죽이면은 5억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실제 사건입니다. 그 폐지 죽는 사람을 앞으로 한번 밀고 안 죽어갖고 다시 후진해서 죽였어요. 죽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 사건 이후로 운전자 보험이 비례 보상이 됐어요. 중복 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갖고 1억을 맥시멈을 잡았으면 5개를 들었으면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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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해서 5개 1억. 좀 질이 나쁘네요, 듣고 보니까. 엄청 나쁘죠. 결국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와. 그래서 꼭 SIU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 SIU 아니면 절대 인지를 못하고 잡지도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폐지 운전 교통사고를 했던 그 사람 처벌 받은 거예요? 구속됐죠. 고의사고니까. 돈 못 받고? 살인이죠, 살인. 그럼 조사관님은 일하면서 직업병 같은 거 있어요? 의심하는 그거는 집사람한테 많이 듣죠. 부부싸움을 해도 왜 취조하듯이로 하냐고.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떤 식으로? 자, 앉아봐. 어제 08, 30분에 너 갔잖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요. 경찰에 있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약간 그 관상을 봐요. 아, 관상? 범죄자를 많이 바라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범죄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 통계적인 관상을 보죠. 이 중에 좀 범죄자의 냄새라는 그런 관상이 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제가 계속 보험사기 조사할 때 가장 쉬웠던 점이 그거였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제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예전에 보험사기만 조사를 하는데 한 분이 앞에서 졸더라고요. 나 진짜 졸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씨 이 상황이 졸려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어제 잘못 져갖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광화문 어디 큰 커피숍 하는데 무릎을 딱 붙더라고요. 맞거든요, 보험사기 본인이. 그러면서 아까 자기가 조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눈을 못 맞추겠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 땐 의사 떨어질 뻔했대요. 어떻게 질문을 하시길래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죠? 아니, 이제 그 자기가 꼭꼭 숨겼던 부분을 딱 질문했을 때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다음부터 눈을 한 번도 못 맞추겠더라고. 그래서 좋은 척 했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봤다가 내 눈을 계속 피하면 너 맞구나? 야, 짬바가. 거의 30년 가까이 그런 조사 하신 거잖아요. 경찰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하나 더 재밌게 드릴게요. 예. 조폭 무섭잖아요, 조폭. 조폭? 조폭. 그렇죠. 한번 조폭을 조사하러 갔어요. 일단 조폭들한테는 현장 조사 나가는 보험사 직원들이 많이 당해요. 네. 뭐 벌수다도 오고 현장 조사도 못하고. 조사 갔다가? 위협스럽잖아요. 야구 방망이 막 있으니까. 현장 지원에 나갔다가 조사 못하고 온 거예요. 겁나갖고. 100만 원 드릴게요 했더니 200 내놔. 더 달라고 오히려? 다음에 쑤셔버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현장 조사 나갔어요. 네. 조폭 애들은 특징이요. 밖에서 안 만나요. 사무실 아니면 자기 집으로 오라래요. 뭔가 보여줘야 돼. 우통 벗고. 그림 보여줘. 예, 예. 또 뭐 야구방망이 뭐 사십니까? 전시대 입고. 예. 거기도 딱 들어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운데 이만한 원탁 있고 파란 천 깔려 있고 바깥에 쫙 준비돼 있고. 바깥은 또 왜 있어요? 무슨 방이겠어요?
노름방이에요. 아~ 저 폭이 비호를 해주고 노름하는 방이에요. 아~ 그래서 난 많이 알던 방이잖아요. 알던 방. 단속도 많이 했고. 네. 23살 어린 친구였어요. 그때 5249분으로 조사를 했던 건데 아~ 명함도 주면서 요즘도 짱구방 되냐? 짱구방? 그걸 짱구방이라 그래요. 아, 짱구방? 어. 요즘도 짱구방 되냐? 근근히 먹고 살아요. 어디 뭐. 이따 부산지원 보내니까 그만하게 끝내.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주눅이 안 드는 것 자체로 해도 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당연히 드는데. 주눅이 들어야 정상인데. 아. 주눅도 안 드는 거예요. 그 SIU분들은 그 조선이 같은 캐릭터가 많아요? 많죠. 아, 많아요? 실제로도? 아. 이렇게 상처인 사람, 칼자국 있는 사람도 있고. 아, 그 SI 면접 볼 때 칼자국 있으면 불러쓴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팀타이크를 불러쓰고. 자, 이제 그알저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알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낚시하러 주로 어디 가세요? 산이라면 양평 쪽이나 양평 쪽에 포천 쪽? 포천 양평 앞에, 포천. 앞에 산을 두고 낚시할 수 있는 쪽. 좋습니다. 그러면 양평이나 포천 그 낚시처 근처에 네. 조사관님이 좋아하시는 맛집 예.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근데 사실 그 낚시터 근처 맛집이 있어도 네. 낚시꾼들은 먹으러 안 나가요. 아, 거기서 다 해결하나요? 예, 낚시해야죠. 가는 길에도 별로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굶고서 낚시한 적도 많고요. 그러면 저거 다 빼고, 예. 다 빼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댁이요, 이제 댁. 파주. 파주? 파주 쪽에 맛집 자주 가는, 아내랑 자주 가는 이렇게. 그 오두막집이었나? 상우가 그런데 그 닭백숙. 닭백숙? 예. 네. 옷백숙. 옷백숙. 예. 와. 제가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고기 비린내가 좀만 나도 안 먹어요. 거기는 참 그 맛있게 하더라고요. 오두막집이라면 실제로 오두막 뭐 그런... 아, 굉장히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에? 그럼 막 알려진 집이 아니네요? 예. 아는 사람만 아는? 예. 저는 닭고기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텁텁이가 뻑뻑살. 뻑뻑살. 뻑뻑살이 텁텁한 부위지만 부드러우면 합격. 어떤가요, 거기는? 거기는 네. 토종이니까 네. 절대 뻑뻑살이 없죠. 다 부드러워요? 예. 일단 네. 많이 뛰어댕기는 닭이어야 되거든요. 양계장에 갇혀있는. 아, 그렇죠. 맞아요. 그알저알 맛집 추출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어렵네요. 지금까지 서성남 조사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그알과 인연은 참 오래됐지만 얼굴을 공개하고 나오신 것도 처음이잖아요. 오늘 그알저알 나오신 소감이 궁금하네요. 그 소속이 돼 있을 때는 참 어떤 말 한마디 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을 하면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은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이상현 PD가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칼같이 예 공중파는 싫다 했지만 그럴 줄 알고 아. 유튜브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상현 영업 잘하네. 잘했어. 분명히 지금. 거부할 걸 알고 유튜브 방송 준비했어요. 어우 잘했네. 아 그러면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건 해줘야지. 아. 해줄게. 아. 약속을 했고요. 예.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네네. 또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상현 PD한테도 얘기했고 작가님한테도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떠한 조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성남 부사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